좋아해? 저는 두 친구를 소개할 효소조의 조예요. 소윤이가 뭔가 하려나 봅니다. 많이 분주해 보여요. 소윤이는 무엇을 하려는 걸까요? 아, 저건 소윤이가 운영하는 인스타 포트폴리오네요. 대표 캐릭터 시니의 카드 뉴스를 열심히 만들고 있나 봐요. 계정 타고 들어와서 보세요. 룰루. 심리학과 사람들이랑 인스타툰도 그려요. 시간 되면 놀러 오라고 하네요. 소연이는 운동 겸 기분 전환으로 집에서 훌라후프를 돌리나 봐요. 제 친구이지만 새로운 사실을 많이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간만에 친구도 만나고 오후 학원 알바 끝나고 집 와서는 뉴스레터 기획도 하네요. 소윤이가 요즘 심리학과 사람들이랑 장기적으로 프로젝트를 준비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저렇게 부지런하기 어려운데 소윤이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어? 이번엔 언박싱을 하나 본데요? 역시 쉴 땐 언박싱이 최고죠. 어? 제 꾸미고 어디 가지? 출근 안 하? 미술관 갔네. 소연이는 전시 보는 걸 되게 좋아해요. 얘 덕에 몰랐었던 전시도 꽤 알게 된 것 같아요. 대학생 온라인 교육 기부 봉사 사전 교육도 듣고 훌라후프도 하고 이번에도 수업을 듣는 걸까요? 아, 죄송해요. 옆에 동생이 게임하고 있어서. 아, 소연이가 참여하는 교육봉사 수업 기획회인가 봐요. 네. 동생이 이어폰도 안 꽂고 게임해서 다 같이 놀랐겠네요. 어쨌든 되게 열심히 하네요, 얘. 논문 읽고 꼼꼼하게 정리도 하네요. 와, 박수! 일과를 알차게 보낸 소연이가 머리를 식힐 겸 가족들과 산책을 나왔어요. 이천천에 산책하러 나왔는데 비는 곧 올 것 같지만 저는 이 날씨를 좋아하니까요. 기분이 좋네요. 이렇게 소연이의 특별한 시간이 마무리되었어요. 어? 두 번째 친구 효주입니다. 어디론가 바쁘게 향하는 효주. 어디 가니? 아, 출근했네요. 오늘도 일할 준비 끝. 율무. 대부분의 시간을 일하는 데 쓰고 있지만 남는 시간을 활용해서 여러 가지를 하고 있다는데요. 먼저 백신 맞으러 다녀오고 카페에서 작업도 해줍니다. 그림 그리는 걸 좋아하거든요. 뭘 그리는지는 저도 아직 몰라서 궁금하네요. 친구랑 게임하며 스트레스도 풀고요. 그걸 찍어서 편집도 했네요. 나가 운전 시험 보러 가야 되는데 너무 설마. 오늘 효주의 운전면허 시험이 있는 날이군요. 효주야, 긴장하지 말고 화이팅! 다시 카페에 가서 작업을 하는 효주네요. 이번 작업은 달력을 만드는 것 같아요. 키워드를 먼저 적고 그림으로 그리네요. 내년 달력 기대되는걸요?
이번엔 무슨 작업을 하는 걸까요? 아, 이모티콘 출시를 생각한다더니 그걸 준비하는 모양이에요. 율무, 아까 윗글이 너무 그리더네. 귀엽다. 열심히 작업과 출근을 반복하는 표주의 모습. 의외인걸요? 집에 와서는 열심히 다이어리도 꾸미고 효주의 새로운 모습도 많이 알게 된 것 같아요. 독서 노트도 정리하고 오늘은 이렇게 휴학을 하고도 알차게 각자만의 특별한 시간을 보내는 효소의 일과를 봤어요. 20대의 한 축에 서 있는 우리들, 그리고 여러분. 자신이 진짜 하고 싶은 일이 뭔지 곰곰이 생각하고 도전해보면 어떨까요? 가끔은 나아가야 한다는 압박에서 벗어나 온전한 휴식도 취하면서 말이에요.